에? 저 친구 또 있네. 뭐 싸우게? 이씨 내 쫄 줄 알아? 어린애 주지지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이거!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 8번 출구류의 게임 데드엔드 엑싯 8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스팀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8번 출구에 그건 지하철 버전이었다면 이거는 병원과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사무실 풍인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 출시가 안 됐고 두 개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 처음부터 병원. 설명을 읽어볼까요? 너는 끝없는 병원 복도에 갇혀 브러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것들 중에서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뒤로 가고 멀쩡한 것 같으면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총 8층, 진짜 8층에 도달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규칙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써 있고 이상현상이 있으면 뒤로 가고 멀쩡하면 앞으로 가고 라는 얘기는 안 써 있어요. 그 정확한 규칙은 몰라요. 한번 해봅시다. 아마 여기가 시작 지점이고 뒤로 가면 아무것도 없겠죠? 어? 어? 똑같은 대칭형 복도네? 근데 뭐 맞겠지? 어 여기 사람 걸어오는 것도 똑같네. 컨설팅 룸 1번 2번 엑스레이 레스트룸 마스크 낀 여성 의사? Where am I? 뒤에서 파닥파닥 거리고 있네. 일단 다 멀쩡해 보이죠? 엑스레이 룸 컨설팅 룸 왜 이렇게 재수없게 있지? 7월 24일에 상담이 무료래. 문이 열리진 않는 것 같고요. 근데 복도가 생각보다 볼 요소가 별로 없네? 조용히 해라. 뭐라고? 나 못 들었어. 이제 이렇게 가면은? 왜 여전히 1층이야? 어? 뭐 써있는 게 바뀌었는데? 이상현상을 간과하지 말래. 그냥 무시하지 말래요. 이상현상을 발견하게 되면은 바로 뒤돌아서 가고 만약에 어노말리가 없는 것 같으면 계속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8층까지 도달해라.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지? 완벽해. 이제 2층일 거야. 좋아. 파악했어. 나 다 외웠어. 오케이. 휠체어. 일단 스피드하게 클리어 해보자. 이상한 금연 스티커. 너무 많이 붙여있고. 나 왜 훅훅거려? 아 너무 오래 뛰면은 얘가 지금 심장이 터질라 그러나 보다. 멀쩡해 보이는데? 이제 5층이겠지? 아니! 뭐야! 아 그래도 틀렸다는 거를 굉장히 확실하게 알려주시네요? 되게 친절하다. 아 근데 뭘 놓쳤을까? 별 문제 없어 보였는데. 일단 다시 스피드하게 진행. 이번에야말로 2층! 어? 여기 원래 에어컨이 있었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원래 엘리베이터가 다 점점점이었나요? 없었나? 있었나? 진행해보면 알겠지. 있었네. 오케이. 문제 없고요. 뭔가 이상한가? 방송도 이상현상인가? 아니면 속마음인가? 어? 원래 웃고 있냐? 입술이? 입을 닫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나 뒤돌아가 봐야지. 내 기억을 믿어. 뒤돌아가면? 그렇지! 그런데 금연 표시 때문에 이상현상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자. 굳이! 안 웃고 있잖아! 이거 봐봐! 예리하지? 어? 에어컨이 있네? 내가 어? 8번 출구 게임 짬바가 올 만데 이제 바로 5층 가보자! 나니! 아자! 8번 출구 게임 짬바가 올 만데 아이 뭐가 없었지? 이상하네. 분명히 다 멀쩡해 보였는데. 아 되게 어렵다. 2층. 어? How to out. 진짜 꼼꼼히 봐야겠다. 쓰레기통 안도 볼까? 쓰레기통 안은 볼 수가 없네. 아니 뭐 생각보다 볼 게 별로 없는데 어? 여기 엑스레이실인데 모처리라고 써있네요? 저게 무슨 뜻일까? 어쨌든간 아 엑스레이 룸이 아니라 레스트룸이었구나. 어쨌든간 제 손 봐! 얘 손 봐! Is something wrong? 이거 방송 아니고 속마음이에요. 그리고 얘님들아 이거는 그냥 랜덤으로 나오는 것 같아. 이상현상이 아니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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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히면 초기화 되나? 너무 궁금한데 일단 클리어가 목적이니 그냥 가보자. 와 저게 처음부터 빨리 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오다가 갑자기 빨라져. 가까워지니까 와 소름 돋았어. 모던 매드 디바이스. 글자가 바뀐 것 같진 않고. 계세요? 들어갈 수가 없군요. 돌아갑시다. 어쨌든 엉덩이 촤. 왜 다른 게임들은 엉덩이를 때릴 수 있는 기능이 없을까? 그렇게 막 다양한 액션들을 취할 수 있으면서 왜 엉덩이는 때릴 수 없어? 너무 속상해. 야! 아, 이 손잡이가 이상하네. 손잡이가 닻처럼 돼 있는데? 원래 이랬냐? 아니, 원래 이랬다고? 엑스레이 룸이 손잡이가 원래 이래? 그래? 대박. 이게 정상이었다니. 진짜 정상이지? 나 너네 믿는다.
의자가 하나가 더 많다고? 구라. Is something wrong? 의자 다섯 개였다고? 아, 언제 샜어요? 뒤돌아가 보자. 올라가 있겠지? 오, 6층 맞고. 일단 의자 개수부터. 와, 진짜 다섯 개네? 소름. 그래, 손잡이는 원래 이게 맞나 봐. 소름. 아, 다 소름. 진짜 말도 안 돼. 이건 뭐야, 이씨. 뭐 없는데? 뭐 없지, 얘들아. 간다. 맞겠지? 제발 7층이어라. 7층. 응! 그렇지. 조금 있으면 병원도 탈출이군. 다시 한번 보자고. 우리끼리 하니까 금방 하네. 아주 만만하구만. 얘 등짝에 뭐 이상한 거 붙여져 있을 수도 있어. 잘 봐야 돼, 간호사를. 이것도 별 문제 없어 보이고요. 이번에도 뭐 별다른 이상 현상이 있네. 표지판이 비어 있어요. 쭉 뒤로 가요. 자, 퇴근의 시간입니다. 얼마 남았고요. 어우, 야, 이게 뭐야? 아, 왜 이런 걸 해놨어? 꼴의 공포 게임이라고, 씨. 자, 짜잔. 뭐야, 왜 계속 8층이 유지가 돼 있지? 왜지? 왜지? 이제 진짜 8층인가? 이상현상이 없는 8층을 올라가야. 이게 진짜 8층인 건가? 과연? 어? 뭐가 어떻게 돼? 또 이상현상이 있었어. 이건 뭐야? 전선이야? 머리카락인 줄? 천장 왜 이래, 이거? 보수공사 다시 해야겠네. 왓? 나 너무 궁금해. 이거 못 참아. 애기야, 병원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면 싸라고 5만 대 쳐맞아. 부모님 어디 계시니? 하면서 나도 뛰어다니기. 아, 이게 깰듯 말듯 하면서 안 깨지네. 아, 제발 이상현상아 좀 눈에 띄게 있어줘봐. 아니, 이거 뭐야. 야,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우, 야, 이상현상 제대로 나오네. 와, 아, 말 잘 듣네, 이상현상씨가. 아, 우리 현상씨 너무 감사하고요. 어? 바닥에 물이... 물이 아니라 이거 부스럭인데? 야, 위험해 위험해. 무너질 것 같아요. 이런 곳은 당장 이탈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저렇게 건물에 크랙이 가 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냥 벽이 노후돼서 까졌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건물이 무너지기 일부 직전에 그 상태를 나타내는 징후일 수 있어요. 최대한 빨리 건물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이건 뭐다요? 가스가 새고 있네요. 야, 이 건물 이제 진짜 위험한가 봐. 이제 무너질라 그러고 막 가스가 새고 막 혼란하다 혼란. 이거는 사일런트 힐에 나오는 도끼네? 이 제작진이 사일런트 힐 팬인가 봐. 나도 사일런트 힐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솔직히 모든 게임의 기괴함의 원조는 사일런트 힐이 아닌가 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제가 헉! 이게 뭐가 있어? 이게 뭐야? 엉덩이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캐릭터? 어떻게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뭘까? 몰라. 자, 8층! 이번에야말로 탈출해보자고. 어? 조명이 이상하네. 좌우 반복으로 돼 있잖아. 원래 두 개씩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 그? 그래, 이렇게 있어야 돼. 조명이. 두 개씩. 근데, 여전히 8층이야. 이제 정상 8층이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 게임인가봐요. 확률 게임이지. 정상 8층일까? 여기가 과연? 이거 정말 정상 8층일까요? 봤던 거 또 보고 침착하게 초기화될 수 없어요. How to out. 엘리베이터도 꼼꼼히 봐주고.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번에도 초기화되면 난 진짜 모르겠다. 진짜 괜찮겠지? 제발? 제발? 어, 그렇지! 야! 파란색이야, 파란색. 진짜 8층! 야! 클.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나 코마 상태였다가 여기로 탈출하면서 의식을 되찾는 그런 엔딩인가봐요. 나 살아났네, 살아났어. 재밌었다. 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수집 진행이 나와있네. 아, 우리가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27개의 인산인 현상을 발견했고 아직 13개를 못 봤네요. 마저 볼까요? A few inches later. 자, 다시 실행해봤는데 수집이 중복으로 나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 굳이 13개의 랜덤 이벤트를 찾을 때까지 플레이할 필요성은 못 느껴서 오래된 아파트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컨셉 아트가 굉장히 무섭게 그려져 있네요. 자, 아파트입니다. 이번에도 멘트는 똑같이 써있네요. Push, push, baby. 안 눌리는데? 근데 아파트가 뭔가 훨씬 더 공포스러운데? 병원보다?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지? 이상 현상이 아니라 이게 정상이라는 거지? 아니, 물을 닦는 것도 아니고 저거 붉은 액체인데? 야, 너 죽었나봐. 범죄 현장인가봐. 시체가 죽어있어. 아니, 너무 무서운데? 3,500달러의 현상금이 걸려있는 살인범이네요. 반대편 엘리베이터 E를 눌러서 넘어가고. 1층. 이제부터 시작인 건가? 이 위쪽도 봐야 되지 않을까? 위쪽? 위쪽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큰 문제는 없어 보이죠? 일단 가보자. 엥?
틀린 건가? 어? 의자가 넘어져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돼야 정상적인 거고, 아까 치직치직거리면은 치지직 방송인 거고. 어? 치직치직거리면 잘못한 거고요. 어? 이거 양초의 개수가 조금 더 많지 않아? 아, 아닌가? 왼쪽 두 개, 오른쪽 세 개. 일단 기억해둡시다. 어! 아, 깜짝이야. 아씨. 위에서 인형이 떨어졌어. 뭐야? 어디서 떨어진 거야? 돌아가. 협타이 길어진 것 같지 않냐고? 아니야, 이게 원래 길이야. 지금 인형이 이상현상이고 나머지는 다 정상이에요. 3층. 그러네, 양초도 저게 정상이네. 여기도 양초가 두 개 있고. 안녕히 계세요. 아니 뭐 저렇게 대놓고 계셔 주신다면야 솔직히 저야 감사하죠. 뭐 갑툭치도 아니고 그냥 저렇게 대놓고 나 이상현상 이러고 있는데. 어제 내가 계단 위쪽에도 뭐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지. 정확하잖아. 어? 저 배전반 원래 열려 있었니? 모르겠는데. 닫혀 있었어? 확실해? 그래. 난 너희를 믿는다. 그렇지! 그러니까 저기가 닫혀 있는 게 정상이라 이거지. 오, 그러네. 야, 나 예리하다. 나 개빤나. 와, 뭐야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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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 죽은 건 아니었네? 뭐였지? 어쨌든 간 이상현상을 발견했으니까 뒤로 가는 게 맞겠지? 아, 나 초기화 된 줄 알았네. 목이야. 깜짝 놀랐네, 진짜. 저 친구는 언제까지 피 닦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뭐가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런 데에도 뭐가 들어있지 않을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 우체통도. 여기 뭐 문제 없고용. 간만에 이상현상 없는 층인 듯? 좋아. 올라간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한 번에 깨자고. 제발. 친구야. 허리 안 아파? 내가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문이 닫혀 있어서 도와줄 수가 없네. 동작이 달라진 것 같지 않냐고? 어? 아니야, 얘는 문제가 아니고 얘가 문제인데. 목매달아서 죽었다는 표시가 있어. 저는 제 모션은 원래 저게 정상이에요. 잘 기억해두세요. 약간 모래성 쌓듯이 두꺼비 집 만들듯이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이러고 놀고 있네요. 아,
아주 해맑은 친구예요. 8층이다. 긴장해. 얘가 정상적인 층이라면 클리어가 될 것이고, 아니라면 계속 반복해야 될 것이야. 꽂아 놓은 보리자루도 아주 멀쩡하게 잘 있고요. 정상인 것 같은데? 묘하게 밝지 않냐고? 아씨,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왜 이렇게 팔랑귀일까 나는. 아니야, 그냥 가자. 안돼! 이건 지옥이야. 아니 근데 밝기가 진짜 문제였어?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밝잖아. 아파트의 분위기는 진짜 조명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은 보통 이런 형광등 쓰잖아. 전구 형광등, 별로 안 밝은 거. LED 조명 안 쓰고.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텐데? 어쨌든간 아,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쓰 하는 소리 들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 한창인가? 촛불이 꺼져 있어? 아, 촛불이 꺼지는 소리였구나. 대박. 오케이, 빤너. 여전히 8층 유지요. 이상현상이 없는 층이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 게 맞네요. 지금 확실해졌네요. 그죠? 야, 우편함 누가 저렇게 다 부셔놨어. 자, 다시 8층. 버텨야 한다. 버텨야 한다. 멀쩡한 층이길. 멀쩡한 층님 나와주세요. 여기야. 피치우더네 사라졌어. 조금만 늦었어도 내 목숨이 날아갔을 거야. 여기 더러움. 뭐라고 써 있는데? 허. 와, 이거 안 나오네. 정상층 쉽게 보내주지를 않네 이거. 와, 미치겠다. 제발. 이번에 좀 괜찮아 보여. 어쨌든가 내가 돈 줄 테니까 아파트 좀 제발 LED로 바꿔요. 누가 요즘 형광등 써요. 하이씨 대로. 진짜 이번에야말로 정상이다. 그지? 이제 정상 나올 때 됐어. 어? 어떻게 하냐고? 그냥 타이밍이 그래. 야, 이 정도 이상현상 나왔으면 정상층도 한 번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상현상 여기 있는 거 다 보겠다 이씨. 이게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가면 되는 걸까? 간다? 자, 현상금도 잘 써있지? 문제가 없어요. 간다? 으아! 안 돼! 어떻게 된 거야! 피를 닦는 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이제 집 안쪽에서 청소하고 계신가 보다. 청소에 진전이 생겼어. 야, 근데 내가 진짜 이제 좀 나이를 먹었나 봐. 옛날에는 붉은 조명만 보면 되게 무서웠는데 지금 빨간 조명 있는 방을 보잖아?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진 인화하나 봐! 이런 생각이 들어. 하나도 안 무섭고. 그니까 단련이 돼버렸지 뭐야. 솔직히 공포게임도 계속 하다보면 패턴이 어느정도 보이거든. 여기서 이렇게 하겠구나 하는거. 아니 이번에도 멀쩡해보이는데. 아 이러다가 또 떨어지는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아까 진짜 꼼꼼히 봤거든? 8층 거기서? 아니 왜 떨어진건지 나 아직도 모르겠네. 뭔 소림? 뭔 소림? 뭔 소린지 궁금하니까 보고. 어? 장난 아니야? 야! 아 저기 집주인님! 저기 나와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열려면 확실하게 열든가 나 들어가보게. 아니 이런 씨... 그러고 보니까 이 사진들을 내가 완벽하게 외운 적이 없네. 왼쪽 나무 사진, 오른쪽 섬 사진이네요. 사진이 바뀌었을 확률도 있지 않았을까? 사진을 신경을 안 썼어가지고. 꽂아놓은 보리자루도 잘 있고요. 멀쩡해 보이는데. 간다. 어? 헐. 아, 진짜 모르겠네. 왜 또 뭘 놓친 거야? 아,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은 이 게임 클리어 못 하는데. Is something wrong? 그 개새끼! 아! 아! 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오케이. 에? 저 친구 또 있네. 애기야, 너 그 병원에서 뛰어다니는 그 애 맞지? 애기야, 너 왜 안 움직여, 애기야? 지금쯤이면 원래 갔었어야 됐는데. 뭐 싸우게? 이씨 내 쫄쫄 알아? 어린애 주지지에 안녕하세요. 사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우 놀래라. 아니야 괜찮아. 별로 안 놀랬어. 아, 심장이 안 좋네, 게임이. 별 문제 없어 보이죠? 또 간만에 정상층이네. 아니, 이게 이상현상 발생 빈도수가 되게 높아. 그렇지 않아? 어, 아니야, 와! 아니, 나 진짜 계속 뭘 놓치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Here's Johnny. 아, 1층에서 또 틀리면 저런 이벤트가 발생 하는 건가? 와, 되게 재밌는 이스터에그를 발견했네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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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아파트 너무 무서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이 아파트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 나 진짜 그게 제일 무서워 지금. 뭐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어. 제발. 어, 고마워. 그래, 가지 말라고 붙잡아 주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8층 이대로만 가자. 해? 이제 8층이지. 좋아. 아, 부서졌어. 좋아. 이제 스피드전이다. 버텨야 돼. 정상층이 나올 때까지. 근데 이게 이상현상 발생 빈도가 엄청 높아요, 이 게임이. 계속 찾아야 돼, 계속. How to out. 내가 여기 이상현상을 그냥 거의 다 완벽하게 마스터해야지만 깰 수 있어. 이번에야말로? 이번에야말로? 정상인가? 아, 얘들아, 또 정상인 것 같아서 불안해. 어떡해. 나 진짜 가도 돼, 얘들아? 나 간다? 제발. 아니다. 어? 아니 진짜 모임? 어? 제발 이상현상 나오지 마. 그냥 클리어 좀 하게 해줘라. 이제 클리어 할 때 됐잖아. 그지 친구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너 거기서 언제까지 그렇게 청소만 하고 있을래? 너도 이제 끝내고 퇴근해야지. 집에 가서 따뜻. 아, 여기 또 칼 있네, 이씨. 야!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친구야, 너도 퇴근해서 따뜻한 치킨 시켜가지고 넷플릭스 보면서 치킨 뜯어야 될 거 아니냐. 어? 지금 넷플릭스에 재밌는 거 많이 있더만. 안 돼. 아, 또 이상현상. 차. 제발, 제발 클리어 좀 하게 해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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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진짜 한결 같다, 제발. 쟤는 한결 같아야지, 그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청소를 하고 있어야 그게 정상이니까. 어? 한결 같지 않고 뭔가 딴짓을 하고 있으면 큰일 나죠. 자, 문의 똥구멍 잘 보시고요. 잘 달려있죠. 아, 이제 진짜 퇴근 각인가? 근각이 보이나요, 여러분? 포스터도 괜찮은 것 같아. 꽃 안 시들었죠? 어, 완전 히트 웨트 푸릇 푸릇 푸 푸릇 푸릇해요 아주. 나 간다, 올라간다. 제발 제발 제발.
어? 예. 야 이게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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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비비 무비무 후 피했다. 자 8층이고요. 정말 놀라운 건 8층 올라올 때까지 정상층이 딱 하나 있었다는 거고요. 야 이제 진짜 끝인 것 같은데? 이보다 더 꼼꼼히 볼 수 없어. 난 진짜 이제 이번에 실패하면 난 포기를 선언하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간다. 나 정말 다 봤다고 생각해. 드디어! 뭐야 지금 클리어가 된 건데 이제 확인키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은 끝나는 건가? 뭐야 안돼! 아 그러네 연출이었네 마지막 층에 연출이었네요. 깼다. 아 진짜 몇 번 트라이 했냐 우리. 아 힘들었어. 야 아 근데 게임 잘 만들었어. 8번 출구류 게임 중에서는 가장 잘 만든 게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변화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았고 그 빈도가 많고 난이도가 높아요. 특히 오래된 아파트 이거 계속 실패하는 바람에 수집을 다 해버렸네. 와 이상현상 다 봐버렸네 진짜. 재밌었습니다. 네 엔딩도 깔끔했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드엔드 엑싯 8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